반갑습니다. 구름이네 다육일상입니다. 엄마가 맨날 바깥으로 다른 아이들만 이쁜 애들만 찍어주고 우리 집 애들은 안 찍어준다고 삐질까봐 제가 오늘은 저희 베란다 아이들 오늘도 찍어붙이네요. 아, 이 아이는 릴리패드예요. 릴리패드 얼굴이 참 많죠? 얼굴이 몇 개인지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한 13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아이를 지금 좀 3개였는데 하나는 동생네, 이제 동생한테 선물로 줬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세트로 2개 가지고 있는데 예쁘죠? 얼굴이 너무 무거워요. 예, 목대가 좀 제법 실해도 애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래 외목대병에 걸려가지고 뭐든지 외목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러고 있네요. 외목대 키우시는 분들, 마가렛이나 이런 것도 외목대로 키우시고 하는 분들 진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키우려면 환경도 따라줘야 되고 정성이나 기술, 노하우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조금씩 따라해 보는데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얘는 향기가 엄청 좋은 아이죠. 얘는 하나씩밖에 안 펴요. 하나 지고 나면 하나 피고 나름대로 외목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. 갑자기 또 얘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. 나중에 또 생각날 거예요. 얘는 바질, 민트 바질이에요. 얘도 더 이제 또 좀 손을 봐주고 더 잘라주고 이발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쁜 꽃들이 하얀 이렇게 고물고물한 꽃들이 피어가지고 제가 아직 잘라주질 못하고 있어요. 조금만 더 봐주다가 싹 하면 이발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 하나 창가에 둬도 괜찮아요. 제가 이런 진한 향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살짝 스치면서 은은한 향기가 오니까 제가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적응이 되는 건지 제가 이런 향신료 종류 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 민트 바질이라고 이 애들은 스파게티나 이렇게 그런데 액세서리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식용 그 허브랍니다. 근데 은은하게 창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하얀 꽃이 많이 피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애니시다를 제가 이제 많이 삽목도 해보고 했는데 애니시다 삽목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 베란다 아니라 이제 꽃 질 때도 되었지만 얘들이 꽃이 꾸준히 잘 오래 피잖아요. 지금 또 바깥 햇볕을 밥해 주려고 바깥에 자리를 돌려주고 아직 꽃이 이제 이렇게 끝에 꽃이 아직 있어요. 지금 끝에는 꽂힌 자리에는 제가 이게 잘라줬거든요. 그래야 수영도 잡히고 또 외목대로 좀 풍성하게 자랄 것 같아서 지금 손질을 해주면서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. 얘는 삽목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맨 위에 이제 아주 부드러운 윗순 개들만 지금 뿌리 내려서 자라고 있고 나머지 이렇게 목질화된 아이들은 잘 자라지가 않더라고요. 그 이 아이들은 또 여기 가지에 이제 이렇게 약간 상처를 내서 거기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묶어서 그런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상황 밑에 아래쪽에 뿌리가 있을 때 살짝 긁어내고 거기다가 흙주머니를 달아주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고 거기서 그걸 분리해서 또 심어줘서 애들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. 근데 뭐 저는 아직 이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맨 위에 이제 삽목 순 부드러운
순만 이제 삽목해서 아주 어린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. 나름 외목대들, 얘는 릴리패드예요. 이 아이도 이 썬버스트 철화라고 제가 가끔 가는 농장에 완전히 여름에 그 초고분이 킵을 하면서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완전 내려앉아서 바깥에 던져놨더라고요. 새까맣게 탔던 아이. 제가 한 가지 주워 와서 이렇게 뿌리 내려서 키우는데 지금 이쁘게 지금 생얼도 나오고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얘가 선버스트가 약간 생명력도 있지만은 또 약간 또 까탈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잘 자라주니까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. 사랑무들 제가 분리해서 또 키우고 있답니다. 이 새순이 또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. 나오는 새순들이 꽃처럼 색감이 이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. 얘는 원전은 여기 있답니다. 겨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아직도 꼬질꼬질한데 그래도 목대가 실하죠. 우리 집 호야꽃은 언제 피어주나? 얘는 제가 일전에 저기 꼬집기해서 얼굴이 풍성해진 아이예요. 외목대가 너무 왜소해 보여서 제가 두 개로 나란히 심어줬는데 약간 풍성해야 또 이쁜 것 같아요. 우리 다육이도 꽃들도 보면은. 흙법사, 원래는 성공한 것 같아요. 흙법사가 또 은근히 까탈스럽더라고요. 물 조절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더라고요. 잎도 잘 떨어뜨리고. 지금은 잘 지내주고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이건 친구네에서 준 은행목이에요. 은행목. 여기 그냥 사랑무나 이런 아황무나 같은 종류인데, 얘들도 추위에 약해요. 그래서 창 쪽에 붙어 있다가 한쪽이 약간 냉해를 입어서 약간 무너졌는데 지금 많이 회복돼서 또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. 애니시다예요, 애니시다. 이 아이는 엄청난 광량을 필요로 한다고 고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저기 겨울보다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가 저희 베란다에 햇빛이 좀 부족해요. 이제 해가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해가 많이 못 보고 있는데도 이제 나름대로 꽃 열심히 피워주고 있네요. 목대도 단정하게 얼마 전에 정리해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답니다. 베란다에서 얼마만큼 버틸지 걱정이지만 제가 자꾸만 꽃들에게 시선이 가다 보니까 키워볼 만큼 키워보고 봐야 되겠어요. 안 되면 뭐 동생네 정원에다 갖다 놓든지 뭐할 양으로 지금 꽃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름이 치자꽃이죠, 치자꽃. 다이시아가 바람에 흔들흔들해서 이뻐서 지금 옵니다. 염자 목대 정리해줘서 깔끔하죠. 비를 그냥 때려 맞아가지고 그냥 시퍼렀네요, 시퍼레.